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또 이전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해가 바뀌어도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신앙도 사업이나 사역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해 또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경이 넓혀지길 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위에다가 복을 더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복 위에 여러분도 복의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의 선한 그 영향력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분들도 사역의 지경이 올해는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장막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서 사역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이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이 지경이 넓혀져야 되느냐? 야베스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 위에 복의 복이 더해서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경이 넓혀져야만이 사람들에게 영향,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 가마 쌀이 나오던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가마 나왔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때인데 그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려면은 그 땅에서는 반드시 이 샘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그걸 가능한데 이거를 갖다 다 메꿉니다. 또 파면 또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투지 않고 계속 그들이 빼앗으면 빼앗기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하고 나서 물러가고 물러가고 있는데 로봇이라고는 더 넓고 더 기름지고
더 광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도 거기에 머무른 것보다도 더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인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왜? 아무리 안 되게 하려고 회방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경이 넓혀지고 잘 돼야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친지들에게 가정에서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영향력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면 조그만 사업을 할 때보다 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선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말단 직원으로 있는 거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아니면 국장이나 이런 거기에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돼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잘 돼서 지경이 넓혀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뭐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그 유명한 그 지혜와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열방에까지 알려져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경이 넓혀질 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종이 아무리 가정에 총무하게도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니? 그 영향력의 지경, 축복의 지경, 이러한 지경이 엄청나게 여러분 어떻게 이제 확장되게 된 거예요.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궁궐의 문지기하고 총리하고 이 영향력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경이 영향력의 지경도 사업의 지경도 축복의 지경도 장막의 지경도 삶의 터전의 지경도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선한 영향력의 지경도 여러분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반드시 지경이 넓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꿈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비전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으려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 기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속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일곱 지파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을 때 일곱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 사람씩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수년이 됐는데 아직 일곱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곱 지파에게 왜 너희들 그 기업을 얻는 것을 지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기업으로 얻길 원하는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해요.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각 지파에 21명이 가나안 땅을 두루 가가지고 그 자기들이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와. 한복포 시만큼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사람은 전라남도 전체만큼이나 그려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것이 그들의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이렇게 꿈꾸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비전대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믿음으로 그린 대로 여러분 그만큼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크게 열라고. 우리 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네 꿈대로 네 비전대로 이루어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면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경이 넓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것은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못 받고 더 큰 일을 못하고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는데 평생 구멍가게만 해요. 더 큰 꿈을,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뭐 이런 거 할 꿈을 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없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본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교회의 성장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이 없어요. 아, 자립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개척교회, 상가교회, 임대교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지하실에서 그 어떤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어도 앞으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런 어떤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지경이 넓혀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그래가지고 조그만 50명 모여서 자립하면 거기에서 안주하고
100명 정도 어떤 성도가 모이면 거기에서 안주하니까 더 교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한 영역이 증가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면 오늘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비전대로, 내가 세운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호주에 이제 성회를 갔었어요. 호주에 성회를 갔는데 다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에게 당신들이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대로 그려가지고 오라온 것처럼 당신들이 뭐 3년 후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좋을지 그것을 목표를 이제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 명,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300명, 어떤 사람은 500명 이렇게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력의 그런 세계 속에서 그걸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때 그 강의를 한 이후 그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호주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적어냈던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나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50명 한 사람은 진짜 교회가 50명 됐어요. 100명 한 사람은 100명 됐어요. 500명 목표로 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5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길 원하면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면요,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먼저 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막 속에서 텐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고 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을 세다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인을 하늘에 저 별처럼 많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내 지금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게 되리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더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은 그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줘도 그걸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업을 분배받을 때 자기 지파에서 정해진 기업보다 더 많은 그런 땅을 기업을 얻고 지경이 더 넓혀졌어요. 왜 그랬냐? 자,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여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85세가 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지금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미 지금 유다지파로서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나에게 더 넓은 지경을 달라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런데 그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에는요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 고대 거인들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지금 85세나 되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가서 저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대 그런 장수들인 거인들인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데 이 갈렙은 어떤 왜 더 많은 그런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까? 더 지경이 넓혀지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아우 이건 도저히 안 돼. 뭐 직장에서 승진해서 영향력을 확장되고 그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는데 아 어떤 경쟁자가 너무 세서 난 안 돼. 이렇게 또 나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나는 지경을 넓힐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사모하고 꿈꾸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장막의 지경 이런 모든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야베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앞에 다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하면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면 그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사 축복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막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흥케 해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목포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지경이 넓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머릿속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성경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사를 했는데 머슴살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막 이렇게 하는지 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 외삼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줘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라. 그러면 네 외삼촌이 너에게 품상을 정하라고 이렇게 제안할 것인데 그때 너는 1년에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소떼나 양떼나 이런 염소떼 중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긴 것만 나면은 그걸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 외삼촌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짐승떼를 이제 이끌고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일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것을 껍질을 중간에 벗겨가지고 알록달록 해가지고 너는 그것을 물 먹을 때 그걸 앞에 놓고 이것들이 그 물 먹을 때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는데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검은 것에서 검은 것 나고 점은 것에 점 있는 것에 점 있는 것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흰 것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요 이런 모든 생물학적인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야곱은 가서 어떻게 이제 외삼촌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네 품삯을 정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저는 품삯을 얼마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외삼촌의 소떼와 양떼와 염소와 이런 것 가운데서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니가 나면 제게 그걸 나에게 싹으로 주십시오 그런 거.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그건 몇 마리 되지도 않고 이걸 멀리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니가 멀리 떼어놓으면은 그것하고 교미를 해야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합니다.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 짐승떼를 물을 먹일 때 교미를 할 때 거기다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상상력의 속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한 놈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이 것이 나오게 달라고 바라보며 뭐 이 상상력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한 것들 속에서는 전부 다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이 것이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던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인 엘리야 밑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하늘나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라 스승보다 더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했어요. 근데 이 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우리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의 영광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영감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나의 사역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영감과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지경이 넓혀지고 더 영향력이 확장되려면 당신에게 있는 것보다 더 큰 그 영감과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과 지혜와 물권과 인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게 없는 사람 이걸 그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혀줘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이렇게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이걸 좀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건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좀 더 뭐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럼 언제 여러분이 그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언제 그 능력이, 언제 그런 역량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켈리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요 절대 큰 일을 못한다. 근데 내가 어떤 일에 맞는 능력, 내게 더 큰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을 더 큰 것을 맡기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구하면 능력도 여러분에게 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사업하신 분들은 경영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시험과 고난을 잘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시험을 겪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과 환난과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축복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그 친구도 모르드개도 여러분 이 문지기였던 모르드개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해서 더 귀하게 쓰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삭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좌절해버린 사람은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고난을 왔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이겨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이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이제 당하게 하시더니 그걸 통과하기는 한 다음에 하나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은 우리 모두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그 사역, 더 큰 사업,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그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막의 지경도 삶의 지경, 터전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도 올해 정말 이제 더 교회가 선교의 지경, 사역의 지경,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이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우리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